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이런 아주 묵직하지만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저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아마 한 50대 초반일 때 사진일 겁니다. 그 당시에 출간했던 인생은 경제학이다라는 그런,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젊은 날 사진 하나 찾으니까 이 사진이 나왔는데, 사진을 잘 찍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날 사진이 책 표지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조직을 40시에 떠났기 때문에 직장은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봉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영업을 해야 된다는 것, 자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봉급을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날 참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열심히 뛰게 된 것은 결국은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또 독립시키고, 그리고 또 자기 노후를 또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을 나열해보고 정리해보고 그 과제들 가운데 중요도 순서로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것을 말끔하게 그리고 참 잘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온 것이 지난 날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든 가장이든 뭐 대통령이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그런 성원에 힘입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은 국가적 난제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금계획일 수도 있고 노동계획일 수도 있고 뭐 외교정책일 수도 있고 교육계획일 수도 있죠. 선거계획일 수도 있고, 그것의 우선순위와 경종을 따져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가장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크게 여러분들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서 참 무척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보면 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핵심적인 일, 가장 본질적인 일, 어쩌면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일, 그런 가장 중요한 일에는 일체 손을 안 대고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선거 계획입니다. 선거의 실상을 직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정치적 득실 때문인지 알 수가 없지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체 여러분들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성과를 거두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아름답고 훌륭하고 근사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말에 신뢰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행동 거지가 신뢰할 만하면은 말에 자연적으로 힘이 이름 실리지 않습니까? 신망이 실리고 신뢰가 실리는 거죠. 가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집안 식구와 함께 항상 뻥만 치고 아름다운 말, 미사여구 뭐 이런 말 해가지고 이런 가장이 지지를 받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말의 신뢰라는 것은 행동이 반듯할 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에 일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거 문제를 그냥 덮는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훗날 본인도 부메랑을 맞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를 보겠지만 본인도 아마 그런 부메랑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입장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선택하게 된 것은 비교적 원로죠. 조선일보의 강천석 칼럼에 민주당의 상식과 신뢰가 동행하던 옛날 이야기, 민주당은 기자가 40년 넘게 가까이 또는 멀리서 지켜본 옛 민주당 자식이나 손자가 아니다. 조상과는 피 한 방울 섞이자는 정당 같아. 강천석 아마 고문이 올해 한 80대나 뭐 이렇게 안 됐겠습니까? 70대 후반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최소한 당신들이 일선 기자를 생활을 하면서 출입했던 DJ 정신이 살아있던 그 소위 민주당이라는 것은 선거 사기는 치지 않았다는 거죠. 선거를 사기를 쳐가지고 권력을 훔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이란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엊그제 끝난 2023년도 보궐선거까지 뭐죠?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권력을 훔치는 일이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를 훔친다는 이야기는 공동체 차원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인 겁니다. 가장 사악한 범죄인 겁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서 상식과 신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이재명 씨의 약간의 뭐 납득할 수 없는 행동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상식과 신뢰가 동행하던 자기 당의 역사를 이재명 대표가 짐작이라고 하겠는가? 새로 뽑힌 원내대표의 확장적 통합이란 말에 한번 기대를 걸어본다. 기대를 걸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강천석 고문도 철두철미하게 대한민국 공동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선거의 타락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말의 유희에 지나지 않는 상식과 뭐 신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 문제에 손을 댈 수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검수완박이니 뭐 임대차 보호법이니 탈원전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불행은 지배 엘리트들이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또 다른 지배 엘리트들이 그것을 묵인하고 은폐하는 겁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또 다른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식자청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별일 없을 거야. 그냥 내한테 돈 되는 일이 아닌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모두 합하여 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합하여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악의로 돌아올 걸로 봅니다. 저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반적인 기준에 볼 때 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대졸자들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그렇게 이런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어쩌면 이렇게 불의와 타협하고 불법과 타협하고 부정의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도저히 예,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의문문하고 여러분들 어우러져 가지고 납득할 수가 없고 기독교인들이 천만 명 개신교하고 여러분들 구교가 나누지겠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있고 온 동네마다 여러분들 교회의 이름들 그렇게 십자가 달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불법과 불의와 훗날 자신과 가족들 전부를 노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선거 타락에 대한 것은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참 한심한 것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시작된 선거의 타락이 2018년 지방선거를 거쳐가지고 2020년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 절정을 이루고 전혀 이런 민주당이 성추행으로 인해가지고 승리할 수 없었던 2021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똑같은 이런 조작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려 240만 표에 달하는 이런 표를 조작하고도 24만 몇 표도 차이로 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눈치를 좀 보고 그래서 조작값을 좀 낮췄지만 똑같은 예, 사전투표 득표수를 국민의힘 후보한테서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한테 넘기는 짓들을 다 하고 민주노총이 민원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대부분 뭐죠 교육감 선거를 또 조작을 한 겁니다. 정권이 이름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돼가 실시됐던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는 중립적인 이런 심판관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지역과 민주노총의 세력에 대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특수동 검사를 30년지 뭐 40년지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모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모를 수 없는데 뭐 본인이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한 거죠. 원래 검사란 것은 기본적으로 선택적 수사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면 범죄를 잡아내는 거고 우리가 덮으면 그냥 범죄자가 다 방면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장하고 나서 1년 뒤에 치루진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조작값 35%를 여러분들 적용해 가지고 우파 교육감 후보를 낙선시키고 천창수 좌파 교육감 후보 민주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조작값 35%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 전국 평균이 12.5%의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울에서 비교적 높았던 관악구가 50% 그리고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는 이낙연 후보가 있었던 황교안 후보에 대해 40% 100장당 40장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선거 조작의 이름 전모가 대부분에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민주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울산시 천창수 교육감에 대해서 조작값 35%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달리 이야기하면 2024년 총선이 어떻게 치러질지를 미리 예고하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게 되면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본인들이 반드시 이겨야 될 울산교육감 선거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 울산 남구나의 기초위원 선거 텃밭인 국힘당을 탈락시키고 더불어민주당 이름 당선됐던 이 지역에 모두 다 이름 조작을 한 겁니다. 1, 2, 3번은 이름 조작할 필요가 없으니까 손을 안 댔습니다. 작년 여러분들 손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민의힘의 후보가 여러분들 이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밑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미 밝혔지만 울산 남구나 15% 충북 청주 20% 전북 군산 5% 경북 포항 15% 울산 광역 35%입니다. 그냥 선거가 아니고 예, 그냥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권력자를 제작하는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름 치러진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그다음에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울산 교육감 선거를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때는 조심을 했습니다. 예. 울산 북구의 10%를 조작하고 나머지는 다 5%입니다. 이번에는 화끈하게 조작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물로 본 겁니다. 헛개비로 본 겁니다. 35%를 조작한 겁니다. 예. 대한민국은 선거에 관한 거의 망한 상태입니다. 2018년도 울산 교육감 선거에 화끈하게 조작했네요. 20%를 조작했는데 2018년 여러분들 문재인 하에서 치러진 울산 교육감 선거를 20% 조작했는데 윤석열 하에서 여러분들 선거를 몇 프로 조작했습니까? 35%를 조작한 겁니다. 그냥 윤석열 정부를 투명인간으로 이름 처리한 겁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선거를 조작하는 것은 악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그 악을 치유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실로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놀랍기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선거를 도둑질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그런 사회
도둑질을 이러면 한 자도 밉지만 그걸 이런 뻔히 알면서도 그냥 덮고 그 문제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먼 산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울산 교육감 북구 선거입니다. 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석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파 교육감 김주홍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 35%를 빼앗은 겁니다. 네. 어제 여러분들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관위 발표 가짜, 네. 도둑질한 표수. 네. 그다음 여러분들 이거는 뭡니까? 네. 조작값을 여러분 교정해 주면 진짜 후보가 얻은 득표수.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범죄가 이렇게 밝혀진데도 불구하고 다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사회입니다. 특수통 출신 검사가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자유, 정의, 공정, 상식, 법치를 외치면 뭐합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잘하면은 지지도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쓱가리가 무너진 여름 집에다가 좋은 제비표 페인트를 사다가 여러분들 한껏 칠을 하면 어떻게 좋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와 덧붙여 가지고 제가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이 이런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낱낱이 파악한 그런 책들입니다. 이 책들이 여러분들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지만 기대만큼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아, 이 사회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면은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을 구매하셔서 줄을 꺼가면서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좀 여유를 내셔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참할 수 있도록 선물도 해두시고 또 널리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사를 관통하는 것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예. 악이 여러분들 뿌리를 내리고 나면은 그것이 곰팡이나 암처럼 번져나갈 때 그것을 조기에 치유하지 못하면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 사망에 이르는 부분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책을 쓰고 방송에 탄압을 무릅쓰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사실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